네, 경복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020년 3월에 19번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I was diving alone. 그러면 혼자서 다이빙하고 있었다라는 과거 진행형 나오고 있죠? 네, 내가 혼자서 다이빙하고 있었어. 대략 in about 40 feet of water. 40피트 정도 깊이의 물에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I got a terrible, 아주 끔찍한 복통을 겪었어. 이런 말이죠. 네. 처음에 이제 잠수사가 40피트 정도의 물 속에서 혼자 잠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 배가 몹시 아팠다는 얘기죠. I was sinking. sink가 가라앉다는데, 나는 가라앉는 중이었어. 그리고, 자, 여기 hardly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거든.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 able to move 하면은 이거는 움직일 수 있었다잖아. 근데 hardly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원래는 be able to 동사예요. I was thinking이 첫 번째고요. was hardly able to move.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자, 이 잠수사가 could see my watch. 내가 내 시계를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나왔고, 알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a little 이라고 하면 약간, 약간의 더 시간이 있는 거야. 어디에? on the tank. 산소 탱크가 있죠. 그죠? 뭐 하기 전에 내가 would be out of air. 산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약간 있는 시간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상황 설명을 쭉 해주고 있었죠. 자, 이제 여기 가주어 it 의미상의 주어 for me, 진주어 to remove가 나왔습니다. 내 허리에 있는 weight belt, 내 무게 벨트, 얘를 제거하다거든요.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It was hard. 그 납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그 무게 벨트를 remove, 제거하다라고 하는 remove는요, 비슷한 단어로 eliminate, get rid of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거하다, 없애다.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 그건 상황이 어려웠지. 그런데 갑자기 suddenly I felt 나는 어떤 floating from behind me under the armpit. 거기 단어도 있지만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쿡 찌르는, 여기서 이제 armpit가 겨드랑이잖아요. 겨드랑이 밑에 그 다음에 floating 이게 이제 쿡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동사였는데 동명사가 된 거지. 쿡 찌르는 걸 느꼈어. 내 뒤에 겨드랑이 아래에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잠수하고 있었고 되게 복통, 심한 복통이 있었고 이제 산소 탱크에 산소는 얼마 안 남아 있었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내 시야에 들어왔어. 눈이. 이거는 지금 around 부분이 부사구거든요. 요 부분이 부사구가 문장에 앞으로 나왔어. 그러면 부사구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오른쪽으로 가고 동사가 이쪽으로 가는 보치 구문이야. 부사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문장의 앞으로 뺄 경우 주어 동사가 자리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것은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seemed 보이죠? 이때 seemed라는 동사는 looked 또는 appear 이런 동사로도 이 형식의 뭐뭐처럼 보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뒤따라와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 그것은 뭐였어? 그것은 돌고래, 큰 돌고래의 눈이었어.
그거야 도와준 거죠. 자, 바라보면서, looking into that eye. 그 눈을 바라보면서, 누가 바라본 거겠니, 잠깐만. 내가 바라본 거겠지. 그러니까 ing 형태야. 내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that 이하를 알았지. 접속사 생략. 내가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거. 그 처음에는 좀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안도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that 이하를 느꼈습니다. 그 돌고래,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야. 그리고 lifting me toward,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어디로? 표면으로, the surface. 물 표면으로 나를 lifting, 들어 올리다, 끌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현재 분사 ing 형태인 거,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신경 변화에서는 5번에 frightened relieved라고 해서 무섭다가 그 다음에 안도하는 이라고 하는 frightened 무서워하는 relieved 안도하는 얘가 바로 이 신경 변화의 정답이 되었던 거예요. 한글 해석 한번 더 눈으로 보시고요. 단어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